안녕하세요, 홍디바입니다. 나 어제 봄 스피커 영상을 찍었다가 제가 뒤에가 확인을 안 하고 올렸다가 들어보시려다 좋다 말으셨던 분 계실 거예요.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봄 소리입니다. 스프링. 야.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릴게요. 지금 이벤트 공지 시작했습니다. 난 너에게 편지를 써. 모든 걸 말하겠어. 변함없는 유니 소리 들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야, 이거 대박 소리구나라고. 저 조그만 트위터와 사이즈 오퍼에서 나오는 다짐했어. 내 모든 걸 다 걸겠어. 끝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겠어. 이렇게 그리운 걸, 울고 싶은 걸, 난 괴로워.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을 말하고 또 그렇게 싫어해. 기가 막히죠? 자, 야, 진짜 그 저 조그만 애들이. 제가 들어봤는데 대편성 가능합니다. 뭐 소편성 너무 잘 내주죠. 보이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자, 이 스피커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뛰어난 트위터와 스캔스픽의 신제품이죠. 아주 보물 같은 우퍼, 저 애톤의 4인치 우퍼는 뭐 고객님들한테 막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우퍼가 아닙니다. 이 마르치님만 알고 있던 비장의 유닛이 하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. 이 두 조합이 왜 제품을 안 시켰느냐? 금액이 너무 비싸요, 유닛 금액이. 작은 스피커에 채용해서 이게 제품화 시키기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크기대로 가격을 매기는 좀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등치는 큰데 가격이 싸다. 그러면 체감적으로 오우 싸다 이렇게 느끼는데 저 조그만 게 뭐 비싸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 우려로. 저는 계속 제품화를 시키고 싶었는데 우리 마르치님은 저거를 얼마를 받을 거냐 이러면서 티각티각 하다가 유닛 금액이 너무 비싼 거죠. 사이즈에 비해서. 그래서 뭐 티각티각 하다가 소리가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벤트로
그냥 사운드 포럼에서 키트 비슷하게 예, 모델 1은 예, 자작나무로 유닛 성능을 최대한으로 모양보다는 뭐냐 모양 평범하죠. 그렇게 해서 하나 제조. 두 번째는 이거를 진짜 이건 바꿈질을 할 대상의 스피커가 아닙니다. 이거는 블랙 피아노 도장으로 해서 예, 그 금액은 좀 더 올라가죠.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하나 책상에서 그야말로 오래오래 명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는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나갑니다. 역시 아니나 다를까 유닛 들으실 줄 아는 분들이 대번 예, 구매를 하시더라고요. 이 소리의 장점을 유닛 소리 장점을 들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. 뭐 그 소리가 청량감이 있어요. 일단 속을 그냥 시원하게 긁어주는 오 대단해요. 저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마치 뭐가 체기가 있는데 그냥 탄산음료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딱 마셨을 때 쑥 내려가듯이 정말 뭔가 막혀있던 게 쑥 풀려지는 건강한 소리입니다. 생동감 있으면서 디테일도 좋고 질감도 좋으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청량감이 아주 예, 매력적인 스피커입니다. 소리를 듣다 보면 건강해져요. 우울감도 사라지는 소리입니다.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우울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정말 소리가 같이 우울하면 답답하죠. 막 짜증도 나고. 근데 이거는 그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 그 우스갯소리로 빨간색 막 비비드한 색깔의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마치 미니스커트 아주 다리가 예쁜 미니스커트 입은 정말 예쁜 아가씨를 본 듯한 느낌? 눈이 확 여자인 저도 아우 이쁘다 할 정도로 에, 그 정도 눈이 확 떠지는 그런 소리입니다. 귀가 확 떠지는 소리입니다. 자 용도는 데스크에서 쓰시는 것 굉장히 추천드리고요. 뭐 비교 대상이 없어요. 오케스트라 계보인데 오케스트라는 이제 아큐톤이죠. 그 느낌하고 좀 달라요. 아주 그 뭐라고 말은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너무 큰 집 말고요. 뭐 아주 뭐 50평 넘는 뭐 거실에서 이거 하나로 막 꽝꽝꽝꽝 울린다. 그거는 무리죠. 그 일반적인 가정에 거실 스피커, 작은 방에서의 메인 스피커로도 충분합니다. 모든 음악 장르의 커버가 가능하고요. 근데 뭐 락에서 내주는 막 깊은 점 이런 거는 너무 무리하죠. 예, 무리한 그 요구고요. 자, 봄답게 정말 상쾌하고 건강하게 하고 희망이 있고 그 막 에너지가 솟는 그런 소리입니다.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하나쯤 가지고 있어서 기분 전환을 정말 할 수 있는 밝은 소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.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다.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우울감이 사라져요. 건강한 소리. 자, 웰빙 스피커 스프링. 자, 음악 한 곡 들려드릴게요. 제가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. 아무튼 마루치님을 설득하느냐고 힘들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상업성 없다 이거 제품 없다 가격 대비 그랬는데 제가 우겼습니다. 이 소리는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써요. 네. 그 정도로 매력적입니다. 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사이즈와 그 스펙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관심 가시는 분은 링크 따라 하십시오.
자, 스프링. 아,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 올겨울이 얼른 지나가고 너무 춥습니다. 자, 미세먼지도 빨리 가고, 자, 이 불안전한 경제도 빨리 가고, 사이다처럼 빵 뚫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, 이 스피커를, 그랬으면 좋겠어요. 자, 소리가 일단 뻥 뚫리니까 너무 좋습니다. 네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답답하신 분들,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, 스프링 소리 듣고 오늘 하루 재밌게 활기차게 파이팅입니다. 홍디버였습니다. Come.